군부대 생활관 풍경이 크게 바뀝니다. 뻣뻣한 국방색 모포는 일반 이불로 전면 교체됐고 수십 년 된 이 알루미늄 수통은 스테인리스 소재 신형 수통으로 교체됩니다. 장병들의 식사를 뷔페식으로 바꾸는 시범 사업도 곧 시작됩니다. 보도에 김태림 기자입니다. 지난 2005년 제작된 영화입니다. 너 방금 TV 봤지? 아닙니다. 아, 봤잖아. 내가 봤는데. 영화에 등장하는 얼룩무늬 군복과 이른바 노란색 깔깔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데 이어 국방색의 모포도 앞으로는 생활관에선 볼 수 없게 됐습니다. 올해까지 시중 이불로 대체돼 모든 병사는 이불을 덮고 자고 전시나 훈련 때만 모포를 쓰게 된 겁니다. 이불이 부드럽고 포근해서 잘 때 잠이 잘 옵니다. 편히 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최고입니다. 전역자가 사용하던 침구를 신병에게 재보급할 때도 부대 인근 전문 업체에게 세탁을 맡깁니다. 수통도 오는 2026년까지 스테인리스 소재로 전부 교체됩니다. 기존 수통은 입구가 좁아 씻기가 어려웠다면 새 수통은 수세미가 쉽게 들어가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뚜껑도 분리돼 전역자가 반납하면 뚜껑은 새로 교체되고 통은 전문 업체가 세척합니다. 내년부터 급식도 민간업체가 뷔페식으로 제공합니다. 13개 부대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. 항상 식사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훈련도 항상 힘든데 훈련을 끝내고 식당에 오면은 너무 맛있고 항상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취사병 규모는 장기적으로 축소될 전망입니다. 국방부 관계자는 전시에는 전투식량 배급으로 대체하거나 조리 부사관이나 민간업체를 그대로 동원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.